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얘가 방울새란이에요. 아주 작은 구근에서 이렇게 큰 꽃이 펴요. 예, 구근이 여러 개 있죠? 근데 여러 개 있는데 꽃은 두 송이만 폈어요. 두 송이만 폈지만 참 오래가는 꽃입니다. 진짜 오래가네요. 여기 목마가래씨 아직까지도 이렇게 여전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폼폼 닮은 목마가렛. 처음에는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변하는 목마가렛이고요. 저쪽에도 저 노랑도 역시나 그런 모습으로 핍니다. 이쪽엔 헛꽃. 밖에도 제 헛꽃 항아리에 심은 애들이 잘 크고 있어요. 여기는 제라예요. 제라가 뒤에 배경이 깨끗이를 못하니까 여러 식물들이 있다 보니까 예쁜 모습이 잘안 담겨집니다. 손으로 들어보면 이렇게 이런 화분에 제 새끼 손가락 길이만한 애 하나 사왔는데 요즘 이렇게 꽃이 예쁘게 잘 피고 있어요. 수연이랑 꼬치랑님이 얘를 외목대로 엄청 크게 키웠는데요. 진짜 멋지더라고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라들도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키우는지 몰라요. 제가 방문해 보니까. 고양이가 많이 울죠? 카랑코에도 이렇게 아직도 건강하게 꽃피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앵초가 지금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어요. 정말 예쁘네요. 오래 가고요. 또 여기는 제시카 앵초. 제시카 앵초는 그렇게 풍성하게 크지는 않았는데 꽃은 이렇게 몇 송이 예쁜 모습으로 피워주고 있습니다. 암동초가 씨앗이 맺었어요. 이렇게. 여기 얘는 꽃이 엄청 많이 핀 화분인데 제가 다진꽃 잘라줬거든요. 잘라주며 보니까 이 옆에 있는 화분이 이렇게 씨앗이 맺히고 있더라고요. 얘도 씨앗이 맺힐까? 그냥 두고 봅니다. 가고수 앵초 정말 끊임없이 꽃을 피워주고 있죠? 깨끗하니 예뻐요. 발레리나 앵초가 엄청 많이 꽃이 폈다가 이제 지고 있는 과정이네요. 제가 영상을 몇번안 올렸더니 왜 영상 안 올리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요 발레리나 앵초는 제 동생한테 갔다가 다시 퇴짜 맞고 돌아오네. 죽일까봐 못 키웠다고 하는데 다른 앵초 키워보더니 앵초 키우기 참 쉽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라고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뭐 얘네들이 자꾸 이제 번식을 또 하니까요. 제가 보내지만 않으면 얘좀 보세요. 꽃이 진 꽃을 땄더니 요런 모습으로 얘가 또꽃 같아요. 여기서도 지금 포기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 리갈제라를 제가 요런 색감을 민스맘 가드닝님한테 삽목수 얻어서 키우다가 꽃도 피고 했었어요. 제가 이런 톤을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갔어요. 그간 사연이야. 참 크죠? 여기도 이렇게 제라가 피어 있고요. 저 꽃도 정말 끊임없이 피워주네요. 이름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라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배풍등도 꽃이 여전히 피워줍니다.
이 가지 저 가지 정말 예쁘게 피고 있고요. 요 쪽에도 이렇게 늘어져 피고 있고, 사랑초 걸었던 요 철제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어요. 아마릴리스 정말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 꽃이 제가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성당에다 갖다 놓고 싶은데, 부러질까봐 저 혼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우미가 좀 있어야 성당 성모님 옆에다가 놓고 여러분들이 좀볼수 있도록 하려고요. 흰색 꽃이 개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네요. 또 꽃봉오리가 나오기는 하는데, 저 빨간 꽃은 개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구근이 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가나 봐요. 제라. 리갈개 제라라고 하던데, 얘는 요렇게 첫번꽃 핀 애는 요런 색인데, 또두 번째 꽃 피는 애는 요런 색으로 나오네요. 원래 이런 품종인지 제가 잘 몰라요. 또 여기는 미소맘님이 보내주신 이 화분에다가 제가 노두부추를 심었어요. 아르메니아. 근데 엄청 몸살을 많이 했거든요. 꽃봉오리가 많이 나오면서 다 말라 시들어 죽고 그러더니 이제 얘가 뿌리를 제대로 박았나 봐요. 꽃봉오리도 싱싱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상당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키우기가 무지보다 조금 힘들더라고요. 여기 아르메니아 또한 품종이 있습니다. 얘가 무지예요. 얘네들이 꽃이 처음에 필 때는 요런 형상으로 펴요. 이렇게 피다가 이제 너무 무거운가 봐요. 이렇게 청 늘어졌어요. 이렇게 분재형으로 제가 기른 화분에다 심었는데요.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크고 있습니다. 꽃도 계속 피워줄 것 같아요. 요 속에도 지금 꽃봉오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꽃만 보더라도 예쁜데, 또 전체적인 모습도 이렇게 예쁘게 커가고 있습니다. 장소가 멋지다면 얼마나 얘네들이 멋진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근데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예쁜 모습을, 멋진 모습을. 아르메니아, 이렇게 분재식으로 또 현회식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고 있답니다. 제라들이 하나하나 꽃피기 시작해요. 꽃핀 지가 한참 됐죠. 이 아이도 아는 동생이 삽목해서 가져와가지고, 얘도 리갈개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 보세요. 아직 꽃이 피지 않았는데요. 하얀 꽃이 필것 같아요. 얘는 잎이 제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죠? 활짝 폈을 때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얘로 이런 애도 있어요. 동생이 먼저 왔을 때 가져왔는데 얘 이름은 제가 알아요. 적어줬어요. 레드 판도라네요. 요런 모습이 활짝 핀 정도래요. 참 봉우리로 돼 있는 모습들을 찍어 올려서 저도 상당히 이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레드 판도라, 저도 이렇게 한 녀석 소장하게 됐습니다. 요 아이도 선물 받은 거고요.
아우들이 많이 줘요. 한 송이 한 송이 피는 모습들이 예뻐요. 제가 또 헛꽃을 좋아한다고 요런 애도 가져왔어요. 꽃이 계속 피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괜찮아요. 꽃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어디 있어요. 제가 헛꽃은 조금 더 좋아하지만 겹꽃도 좋아하죠. 요 빛깔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나름 얼마나 예쁜지. 설란 한 품종이 피네요. 저 뒤쪽에 이름표가 노란색으로 보이시죠? 골드 설란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동생하고 통화하면서 왜 장미 설란이 싹도 잘안 나오고 그러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화분이 장미 설란 화분이거든요. 제가 조금 파서 보내줬나 본데 그것까지도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화분은 작년에 꽃저 지고 난흰 설란 한 포트 좀 저렴하게 사서 심었습니다. 근데 꽃봉오리 물고 나오는 것 같고요. 리스본 역시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피어 있어요. 또 흰색 풍로초가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 하나 있네요. 없는 줄 알고 한 포트 또 샀거든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 소리를 듣고서 하나 몇개 보내줘야 되겠네.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없는 줄 몰랐대요. 동생은 많이 갖고 있다고 하네요. 예, 여기에서 잘 크고 있어요. 예, 루비솔채. 우리 구독자님이 보내준 루비솔채. 곧꽃필것 같죠? 쭉쭉 가지를 올리는 거 보면 꽃을 좀 바로 필것 같아요. 백산 풍로초도 이렇게 근상식으로 제가 심어서 키우고 있어요. 아직 꽃불은 안 올려줬지만, 그래도 이 모습도 그런대로 멋집니다. 알프스 민들레라고 사왔던 애, 은엽 가자니아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늦은 시간입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또 예쁜 꽃들 영상에 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안녕히 계세요. 청주 매주였습니다.